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조금 전에 욕실 소개를 마쳐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방 소개하고 위에 2층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집은 방이 1층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시는 이 공간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공간은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협소한 공간도 공간이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벽체 자체가 너무 얇게 되어 있어서 실제 곰팡이랑 이런 것들이 내부에 많이 피어 있었고 내부 상황이 되게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구조보강하고 단열 새롭게 해드리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벽체가 일부 조금 안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바로 측면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 예, 한 이 정도 공간이 지금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벽을 일자로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집에 단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고요. 보통 단열을 할 때는 이렇게 한쪽 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외벽하고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곳 감싸주고 또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곳 감싸주고 해서 여기 이쪽 면은 또 외부에서 전체가 다 단열이 되었고요. 이쪽 벽체 같은 경우는 같이 기역자로 태워서 단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영상에서 이미 보여지시겠지만 보면은 복층 공간이 있는데요.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층고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구조보강을 하면서 실제 층고가 많이 올라갔어요. 위로. 그래서 이 높은 층고를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깝고 실제 이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여유 있는 공간들은 아니어서 되도록이면 수평적인 공간보다는 수직적인 공간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 구간에 다락을 만들어서 잠을 자도 좋고 뭐 혹시 잠을 안 잔다고 하면 짐 같은 거라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려서 공사 중간에 추가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밑에 공간은 지금 1.8m 를 확보를 해서 일반 성인 남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만약에 이 공간을 저희가 처음부터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었다면 아마도 상부 공간과 하부 공간에 창을 별도로 뒀을 거예요. 네, 지금 이 구간입니다. 원래 지금은 현재 창이 위하고 아래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런 공간이 구성된다라고 하면 상부창, 하부창 이렇게 따로 별도로 열고 닫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이제 층고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상부 부분에서는 여기 불을 켜면 이렇게 이제 상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복층 구간에요. 그리고 복층에 올라가 보시면은 두 개의 스위치가 있고 두 개의 스위치는 전체 여기 내부의 등을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주무신다고 해도 굳이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로 밑에 조명까지 끌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고 역시나 이제 여기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천정 조명보다는 이렇게 벽 조명으로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실제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와서 현재 지금 앉아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래도 허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올라와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반대편 보여드릴게요. 예, 생각보다 넓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공간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좋은 설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받아서 건축물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참 이 정도 되는 구간에 층고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락을 만들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층고를 확보해야
다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요. 현재 이 방 같은 경우는 층고가 보시면은 2700 정도 나옵니다. 2700 정도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부 공간을 약 한 1.8m를 확보하고요. 이 다락을 만들기 위한 이 벽 두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락을 만들기 위한 이 구조체의 두께가 기본적으로 약 한 11cm에서 12cm 확보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12cm 정도 확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부에 남는 공간이 약 770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충분히 취침도 가능하고 성인도 실제 눕는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좀 좋은 공간이 완성이 돼서 저희도 만족을 하고 실제 고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번 위에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방하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위에 이 상판만 더 덧대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난간이 없었고요. 그 난간 없는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난간하고 난간 바로 위에 이렇게 나무 원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명칭은 손스침이라고 합니다. 손이 스친다고 해서 손스침. 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2층을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올라오면 이곳도 실제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여기는 원래는 이제 크게 그냥 큰 형태, 그냥 크게 넓게 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한번 멀리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약간 크게 그냥 거실처럼 큰 방 개념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벽 하나를 세워서 두 개의 공간을 분리를 했고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어서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벽 형태로 벽을 설치를 해서 실제 커튼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개방감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두 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기존에는 여기를 약간 침실로 썼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 청운동이라는 동네가 실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큰 건물들이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큰 긴 창을 보시면은 저 뒤에 이렇게 쫙 산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투명 유리를 했어요. 그 과감하다는 표현이 왜 과감하냐면 보통은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창 하나는 불투명을 하고 바깥 창은 투명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이 뒷면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 앞집들하고 이렇게 벽체도 가까워서 이렇게 시선이 마주칠 수도 있는데 지금 저쪽 포인트가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너무나 이렇게 멋진 공간을 멋진 산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서 투명 유리로 시공을 해서 공간의 개방감을 가져다 줬고 정말 외부의 어떤 좋은 풍경을 실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쪽에 있던 도어 같은 경우도 역시 기존의 방화문으로 그냥 철문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터닝 도어로 설치를 해서 앞쪽에 이제 간단하게 데크 작업 정도 해서 약간 이 실내 공간에서의 외부로 확장성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면에 있었던 창 같은 경우도 여기도 실제로 이 여기 층도 전체 창이 기존에
그 단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부분이 역시 취약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내부 보강하고 단열 작업 추가해서 전체 이중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창 있던 위치는 그대로 다 활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창을 낸 것은 없습니다. 공사 중 특이사항이 발생했었던 거는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 안쪽 구간에 있는 창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왔을 때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공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철거 과정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창이 발생이 되었고 이 창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의 창 구간을 똑같이 막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공간에 창을 만들어서 개방감을 주고자 이렇게 창을 기존에 없던 거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붕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바로 지붕이라서 전형적인 박공 지붕 형태이거든요. 한번 같이 천장 부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예, 여기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굉장히 높은 층고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이 집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삼각 지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처음에 고객님한테 실은 이 공간을 전체 복층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면적이 굉장히 큰 공간인데 이 큰 공간에 한 계층을 더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공사비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검토 과정에서 제외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락 공간을 못 만들었던 거를 그래도 밑에 구간에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겨서 그나마 그것으로 좀 대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올라오면 이제 큰 거실 같은 공간이 있었던 공간을 이 가벽 하나를 세워서 두 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는 자녀 두 분이 쓰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래도 각각의 방을 주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도어를 설치할 경우에 공간이 협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 나중에 이제 커튼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크게 개방만 해드리고 나중에 커튼 고정할 수 있게끔 테두리는 이제 원목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못 같은 거나 혹은 피스 같은 걸 받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한쪽 공간과 그 다음 그 바로 옆 공간이 뭐 개방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에 약간의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구간을 보면요.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밑에 현관 부분의 상부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별도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진 않는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어떤 용도로 쓸지 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외부 수도 하나, 외부 콘센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다시피 이게 방수 작업까지 다 해 드려서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물이 투입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게 중간에 공사를 여러 업체에 걸쳐서 했었던 현장이다 보니까 건물 전체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금처럼 면밀하게 검토 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뒤쪽 벽 전체 틈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킹 작업, 실리콘 작업을 전체 다 마무리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단 부분마저 소개시켜드리면 아마도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이 공간을 복층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현재 1층에서 2층 올라온 계단의 공간만큼 또 2층에서 이런 계단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큰 벽체를 쳐서 면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로 이 뒷구간에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혹시나 쓸 수 있게끔 벽 조명을 하나 설치해 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이렇게 결과물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모든 걸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까요? 이게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삼각형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에 조명 계획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레일 조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조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각도가 이렇게 져 있어서 조명을 쏠 경우 이렇게 쏴지고 또 반대쪽에서 조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조도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이 앞에 머리 원통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설치를 하면 레일은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돼도 실제 조명 기구를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도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박공지붕 형태의 조명을 설치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준비했던 거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다 드린 것 같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더 좋은 공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